봤을 때, 네, 어머님, 아버님,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육아로 활기찬 하루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육아 동작, 이별 동작 같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준비 운동부터 같이 할게요. 자, 이렇게 요가 매트 있다면 우리 매트 위에서 수카아사나 바르게 앉는 자세로 앉겠습니다. 자, 무릎이 아프신 어머님, 아버님은 다리 뻗고 진행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엉덩이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양쪽 엉덩이 똑같이 바닥에 내려두실 거고요. 자, 무릎을 잡으셔서 상체를 세울게요. 앉으기를 항상 위로 쭉 끌어올리시고 어깨는 아래로 끌어낮추시고 자, 무게중심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꼬리뼈를 바닥에 꾹 눌러주실 거고요.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뒤통수와 등을 살짝 뒤로 밀어낼게요. 자, 무릎은 한번더 바닥으로 낮추시고 이렇게 바르게 앉으셨다면 우리 목 근육부터 풀어냅니다.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툭 떨궈볼게요. 자, 뒷목이 길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고개를 아래로 한번 툭 떨궜다가 자, 이제 마시는 호흡에는 위로 쭉 들어 올려볼게요. 우리 앞목이 길어지도록 위로 끌어올리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고개 아래로 내려갑니다. 뒷목을 쭉 늘릴 수 있도록 등은 편 채로 고개만 아래로 자, 괜찮다면 내 턱끝을 세부뼈 가까이 쓱 당겨보기까지 다시 마시면서 위로 자, 앞목을 늘립니다. 고개를 뒤로 확 젖히지 마시고요. 앞목선만 위로 쭉 끌어올리시고 가슴도 위로 쭉 끌어올려서 앞목에 주름을 편다는 느낌으로 위로 입술도 닫아줍니다. 다시 내쉬는 호흡에 고개 아래로 툭 턱끝은 쇄골뼈 가까이 한번 쓱 당겨오셔서 뒷목선을 더 늘려주시고 한 번만 더 마시면서 위로 앞목을 늘려주시고 내쉬면서 고개 아래로 툭 뒷목을 한번더 늘립니다. 턱끝도 당겨 오셨다가 자 우리 고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신 채로 돌아오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낮춰 보실 거예요. 네, 오른쪽 귀와 어깨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왼쪽 목선을 길게 늘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리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왼쪽 귀와 어깨가 가깝게 오른쪽 목선을 길게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이셔서 왼쪽 어깨 끌어낮추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왼쪽으로 툭 오른쪽 목선을 길게 늘려주시고 자 정면 돌아오셔서 이제 비틀기 옆쪽으로 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비틀듯이 우리 오른쪽 뒷벽 너머 멀리 보듯이 비틀어 돌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정면 제자리 내쉬면서 왼쪽으로 비틀듯이 왼쪽 뒤쪽을 멀리 보시고 어깨는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한 번씩 더 내쉬고 오른쪽으로 비틀듯이 오른쪽 멀리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쉽니다. 왼쪽으로도 비틀듯이 왼쪽 멀리 바라봤다가 잘하셨어요. 정면 돌아오시면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고개 아래로 두. 자, 이제 우리 목 돌리기 이어가시는데 오른쪽 왼쪽 두 바퀴씩 갈게요. 천천히 호흡과 함께 마시는 호흡에 반바퀴, 내쉬는 호흡에 반바퀴, 정면으로 크게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번 돌려줍니다. 자, 왼쪽으로도 그렇게 크게 돌리세요. 뒤쪽으로도 충분히 보내셔서, 왼쪽으로도 마지막 한 바퀴까지 천천히 돌려주시고,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손목도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요. 양손 엉덩이 옆에 어깨 긴장 풀어줍니다. 으쓱으쓱 바닥으로 들썩. 한번 더, 으쓱으쓱, 바닥으로, 들썩. 자, 우리 손을 들어 올리셔서 계란을 하나 쥐듯 손을 오목하게 만듭니다. 자, 손끝을 어깨 위에 터치하듯이 살짝 올려둘게요. 자, 우리 양쪽 팔꿈치를 앞쪽에서 붙여봅니다. 자, 팔꿈치를 모았다가, 자, 그 팔꿈치를 귀 옆으로, 자, 위로 끌어 올리셨다가 뒤로 한껏 돌려 낮춰서 우리 어깨에 돌려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 귀 옆을 스치셔서 위쪽을 향하셨다가 뒤로 한껏 돌려주고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뒤로 아래로
한 번 더 팔꿈치 모아주시고요. 자, 기역을 충분히 스치셔서 뒤에서 아래로. 자, 우리 뒤쪽 반대쪽으로도 가볼게요. 이제는 뒤로 위로 끌어올리실 때 팔꿈치 바깥쪽이 자, 네, 귀 옆을 스치도록 앞쪽에서 다시 팔꿈치 모아주시고 마시면서 팔꿈치 바깥쪽 귀 옆을 스칩니다. 앞쪽에서 팔꿈치 모아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쉬고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을 끌어올리고 자, 팔꿈치 바깥쪽 귀 옆을 스치셔서 정면에서 만나고 다시 손 풀어서 엉덩이 옆에 다시 어깨 으쓱으쓱 바닥으로 힘을 들썩 자 다리 뻗어줄게요. 한 다리 한 다리 쭉 뻗으셔서 우리 무릎 항상 주물주물 주물러 주시고요. 쓱쓱쓱 문질러 주셔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다리도 툭툭툭 풀어서 다리 뒤쪽에 불편함도 풀어주시고 자 우리 발끝을 세우셔서 발가락 주먹 한번 꽉 쥐어볼게요. 자 우리 발가락으로 주먹 모양 만들어 보세요. 열 발가락 주먹을 꽉 쥐시고 자 넓게 펴줍니다. 우리 발가락으로 보자기 모양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을 다 띄워보세요. 다시 발가락으로 주먹을 한번 꽉 움켜줘 봅니다. 발바닥을 세우신 채로 주먹을 자 넓게 열어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 다 띄워볼게요. 다시 한번 주먹 꽉 움켜줘 보시고 넓게 열어내 보세요. 자 우리 발등도 한번 앞으로 길게 뻗어 볼게요. 포인 자 발레리나 발등처럼 뻗어 보시고 뒤꿈치도 한번 뻥 차내 보세요. 발끝은 무릎 쪽으로 다시 발등 늘려서 우리 허벅지부터 발등까지 길게 자 뒤꿈치 밀어내셔서 다리 뒷선도 쭉 뻗어 봅니다. 자 우리 간격을 조금 띄우셔서 바깥쪽부터 자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바닥을 스치면서 크게 바깥쪽으로 원을 그려서 우리 발목 풀어줍니다. 바깥쪽 돌려주시고 자 반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도 반대로도 돌려주세요. 자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바닥을 스치면서 크게 돌려줍니다. 자 발목이 충분히 풀어질 수 있게 돌려주시고 다리 다시 툭툭툭 털어서 모아 올게요. 자, 우리 다르게 이렇게 앉으셔서 상체를 한번 쭉 펴봅니다. 자,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발끝이 잡히시면 발끝을 좀 당겨와 보시고요. 발끝 안 잡히시면 손을 허벅지 옆이나 무릎 옆에 두셔도 괜찮으시고 또는 허벅지 위에, 무릎 위에 올려주셔도 되세요. 우리 정굴 자세,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내려가는 자세인데 허리가 아프시거나 다리가 불편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다리가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무릎을 이렇게 굽히신 채로 등, 허리, 상체를 길게 세우셔서 기울여 이렇게만 내려가시면 괜찮으세요. 발끝을 잡으셔도 되시고 자, 괜찮으신 분은 다리를 뻗으신 채로 우리 다리 뒷선도 늘리고 상체도 길게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여 내려가시는데 억지로 등을 말아서 과하게 예, 내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등을 펴는 게 첫 번째세요. 우리 상체를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길게 쭉 뻗는다고 생각하셔서 등을 펴주시려면 가슴을 조금만 더 들어 올리셔야겠죠. 가슴을 들어 올리셔서 자, 우리 복부와 허벅지가 가깝게 내려가시는데 힘드시면 그냥 등을 펴신 채로 발끝만 살짝 당기시고 유지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우리 다리 뒷선, 허리 뒤쪽 충분히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자 호흡하실 때는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길게 쭉 사선 방향으로 뻗어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가셔서 자 유연하신 어머님, 아버님은 완전히 내려가셔서 이마를 정강 이쪽으로 핸드폰 폴더처럼 내 몸을 좀 반으로 접어보시는 건데 자 절대 무리하지 않으세요. 힘드시면 그냥 내려가셔서 어깨에 힘 주지 마세요. 어깨는 힘을 빼시고 최대한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시고 내쉬는 호흡에 힘을 풀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다리 불편하시면 무릎을 굽히셔서 등 펴는 데 더 집중해 주시고 다시 마시고 등을 쭉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 봅니다. 이때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리가 벌어지셨다면 모아오세요. 자꾸 벌어지지 않도록 두 다리 붙여주겠습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쉴게요. 자,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다면 이마를 정강이 쪽으로 낮춰보시고 자, 올라오실 때는 우리 손을 바닥에 짚으셔서 한 손 한 손 짚어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두 다리를 모아옵니다. 우리 바닥에 손을 대시고 기어가는 자세, 테이블 자세로 가져가실 거예요. 자, 우리 소 고양이 자세, 허리를 풀어내는데
가장 좋은 자세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시거든요. 자, 열 손가락 바닥에 꾹 눌러주실 거고요. 어깨 아래 우리 손목이 있게끔 두겠습니다. 두 다리 골반 넓이로 띄우실 거고, 자,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셔서 어깨와 귀는 항상 멀어진 상태. 자, 아랫배도 살짝 당겨 오셔서 힘을 쭉 풀지 마시고 정면 볼게요. 자, 네, 등을 길게 정수리 앞으로 꼬리뼈 뒤로.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내쉬었다가 마시는 호흡에 우리 복부는 끌어낮춰 보실 거고요. 꼬리뼈는 천정 방향이 향해서 등을 좀 오목하게 만들어서 소자세 가봅니다. 자, 팔꿈치 사이로 가슴을 들어 올려보세요. 그래서 등을 조금 오목하게 고개도 들어서 정면이나 천정을 받아봅니다. 소자세. 자, 내쉬는 호흡에는 반대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높게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꼬리뼈는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턱끝을 당기시고 시선 본인의 복부를 바라보세요. 아랫배를 더 홀쭉하게, 배꼽을 더 등 쪽으로 당겨오시고 손바닥으로도 바닥을 쓱 밀어내세요. 자, 다시 내려오실 때 천천히 한 번 천천히 툭 떨어지지 않도록 척추 한마디 한마디 낮추셔서 정면 바라보시고 소자세 내쉽니다. 등 동그랗게 말아서, 자, 손바닥도 바닥 밀어서 우리 날개뼈 사이를 더 위로 쭉 끌어올릴게요. 아랫배도 홀쭉한지 바라보시고 뒷목의 힘도 툭 푸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마디 천천히 정면 마시고 내쉬고 후 아랫배 홀쭉 턱끝 당기고 복부 바라보고 한번 더 마시고 천천히 낮추세요. 척추 한마디 바닥 쪽으로 가슴을 들어서 정면 내쉬면서 등 말아서 등을 높게 손바닥도 바닥 밀어내셔서 고양이 등처럼 위로 쭉 끌어올리셨다가 천천히 평평하게 테이블 자세 기어가는 자세로 올라오셔서 우리 손목만 들어 올리셔서 손목 한 번씩 털어주세요. 손목에 무리 가지 않도록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 자, 우리 중심을 잡는 동작도 이어갑니다. 자, 시선 정면 보시고 등을 평평한 채로 유지하셔서 오른 다리를 바닥에서 떼서 뒤꿈치 뻥 차내세요. 자, 우리 골반 높이, 엉덩이 높이로만 들게요.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되세요. 자, 조금만 들어 올리셔서 뒤꿈치는 뻥 차내시고 발끝은 무릎 쪽으로 당겨 올게요. 자, 고개 들어 정면 보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쓱 밀어서 툭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계시면서 중심을 잘 잡아보시고요. 괜찮다면 우리 왼손을 바닥에서 살짝 떼셔서 앞으로도 쭉 뻗어볼게요. 자, 오른손 바닥 더 눌러주셔서 중심을 잘 잡습니다. 시선 왼손 끝이나 정면을 보실 거예요. 자, 뒤꿈치 뻥 차내시고 손끝은 앞으로, 다리와 손끝이 서로 멀어지게 중심을 잡고 셋, 둘, 하나. 자, 손부터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오시면 오른 무릎도 제자리. 자, 오른손목 불편하셨죠? 들어 올리셔서 다시 한번 긴장 풀어주시고 반대쪽 갑니다. 자, 양손 바닥 등을 평평하게 테이블 자세에서 이제 왼다리 골반 높이, 엉덩이 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자, 다리 골반에서 길게 씁니다. 뒤꿈치 뻥 차내셔서 쭉 뻗으세요. 정면 바라보실 거고 중심을 잘 잡습니다. 자, 왼손 누르고 오른손을 떼셔서 앞으로 길게 쭉 뻗어보세요. 자, 손끝과 뒤꿈치 서로 멀어지게, 힘드시면 손은 내려오셔서 유지하셔도 됩니다. 자, 중심을 잘 잡고 복부도 당기고 셋, 둘, 하나. 자, 손부터 내려오셔서 왼무릎도 바닥. 잘하셨어요. 우리 아기 자세 기억하시죠? 발등 낮추시고요. 무릎 최대한 열어내세요. 매트 넓이로. 자, 엉덩이 천천히 뒤꿈치 이마 바닥에 호흡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마 바닥에 안 닿으시면 주먹탑에 이마 받쳐주시고 손등을 포개셔서 이마를 올려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본인이 편한 자세로 힘을 쭉 풀어서 이마를 바닥에,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는 뒤꿈치 쪽으로 크게 숨 마시고 거친 호흡을, 예, 받아들입니다.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지그시 낮춰주셨다가, 자, 올라올게요. 고개 드시고 손을 바닥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자, 우리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로 가겠습니다. 자, 뒤통수 바닥에 두실 거고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바닥. 자, 두 무릎을 세우셔서 발바닥 바닥 두시는데 발끝이 너무 열리거나 안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우리 발끝 11자 정확하게 두시고 무릎 아래 발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벅지 사이도 살짝 열어주실 거고요. 두 손 엉덩이 옆에 어깨도 바닥에 자, 턱 끝도 당겨 오셔서 자, 우리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가 살짝 부풀면 허리 밑이 뜨실 거예요. 매트 바닥에서 공간이 생길 정도로 허리 밑이 살짝 뜨시거든요. 자,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쏙 끌어 당기세요. 아랫배를 등 쪽으로 당기시면 자, 허리 밑에 공간이 없겠죠. 등이 바닥에 밀착됐습니다. 자, 복부를 쏙 끌어 당기셔서 내쉬는 호흡에 허리 등을 밀착시키신 다음에 천천히 우리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실 거예요. 자, 허리도 떼실 거고 등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무릎 살짝 조여서 허벅지 안쪽 공간을 살짝 유지하셔서 무릎을 11자로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골반을 더 위로 이때 발바닥도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고개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고 시선은 가슴 사이나 내 골반 쪽을 바라봅니다. 내려오실 때는 반대로 등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허리가 닿고 엉덩이 바닥에 다시 갑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바닥 복부 쏙 끌어 당기셔서 허리 뒷선 누른 다음에 자 엉덩이 들고 허리 들고 등을 높게 손바닥과 팔꿈치로 바닥 밀어내셔서 우리 가슴을 더 들어 올립니다. 턱끝도 당겨주시고 발바닥 바닥 누르고 허벅지 안쪽도 살짝 모아주세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들어 올려 볼게요. 아랫배 조이고 엉덩이도 단단하게 조여지실 거예요. 셋 둘, 하나, 내려오실 때 등 닫고 허리, 엉덩이 순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두 다리를 조금 넓게 발바닥 매트 바깥쪽으로 보내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 오른쪽으로 쓰러뜨릴게요. 허리 긴장 좀 풀어줍니다. 왼무릎 바닥으로 꾹. 다시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오른무릎 또 바닥으로 꾹. 한 번씩 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두 무릎 세워주실 거고요. 자, 우리 두 무릎을 끌어 안아 볼게요. 자, 무릎 앞에 깍지 껴내실 거고요. 턱끝은 당기셔서 어깨도 내려두세요. 자, 한 손 한 손 무릎을 잡아주셔도 되시고요. 깍지 끼기 힘드시면 허벅지 쪽을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상체 힘을 최대한 툭 떨구세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숨을 좀 쉬어보는데 복식호 우리 배로 좀 호흡을 해보실 거예요. 자,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를 천천히 배꼽 아래쪽을 천천히 부풀려 볼게요. 그러면 아랫배가 부풀면서 허벅지가 조금 멀어지겠죠. 팔도 조금 펴지실 거고 자 반대로 내쉬는 호흡에는 배꼽을 등쪽으로 아랫배가 납작하게 홀쭉해지실 때 허벅지를 지그시 그 공간에 복부 쪽으로 지그시 당겨오세요. 이때 엉덩이 꼬리뼈도 휙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 꼬리뼈는 계속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아랫배가 붙으면서 허벅지가 조금 멀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등 쪽으로 허리 뒷선도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이때 팔꿈치 살짝 옆벽으로 하셔서 어깨 긴장은 최소화하시고 허벅지를 지그시 내 몸 쪽으로 당겨옵니다. 다시 마시고 아랫배가 부풀고 허벅지 조금 멀어졌다가 내쉬면서 후 배꼽 납작해지게 등 쪽으로 허벅지 지그시 복부 쪽으로 당겨오기까지 허리 뒷선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작 호흡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자 이제 깍지 낀 손을 푸셔서 무릎을 잡으셔도 되시고 허벅지 뒤쪽을 잡으셔도 되세요. 우리 롤링 자세 가져가실 건데 자 무릎을 조금 폈다가 굽히는 반동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셔서 우리 불렁쇠 자세라고도 합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오뚜기처럼 굴려주시는데 손은 무릎 허벅지 뒤쪽 다 괜찮으세요. 자 복부의 힘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힘드시면 조금 전처럼 무릎을 조금 폈다 굽혔다 반동을 조금 쓸게요. 자 척추 마디마디 굴려서 복부 조이고 올라오고 다시 힘들면 무릎 폈다
굽혔다. 아랫배를 계속 납작하게 조여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턱끝을 당겨 오시고, 마시고, 내쉬고. 자, 못 올라오실 때는 무릎을 폈다 굽혔다. 괜찮으신 분은 무릎 굽히신 채로 척추 등을 마사지 하듯이 매트에 굴려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허리, 척추를 유연하게 해주는 자세죠. 복부에 힘도 키울 수 있고. 자, 세 번더 부를게요. 아랫배 조이고, 셋, 둘, 한번더 불러서 제자리로 앉은 자세로 두 무릎 접으시고요. 한번더 무릎 끌어안습니다. 이마 무릎 쪽으로 툭 떨구시고요. 다시 거친 호흡 가다듬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후. 한번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천천히 우리 처음 자세로 앉겠습니다. 수카아사나로 앉아주실 거고요. 엉덩이, 허리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셔서 허리 긴장 풀어주시고. 자, 손목도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잘 따라 하셨나요? 자, 20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 자, 침전력으로 열심히 동작 따라 해주시면 허리도 훨씬 편안해지실 거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꼭 필요한 동작만 이 동작 같이 해봤습니다. 영상 재생하시면서 잘 따라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